내일 비 오니까. 비 온다고 야밤에 상추를 꼭 미리 뜯는 건가요, 이렇게? 야밤 상추 서리 느낌 왜지? 우리 집 건데? 서리하는 느낌 왠가요? 상추가 엄청 많이 컸네. 벌써 밑에 다 뜯어 먹은 거야, 우리? 응. 근데 왜 키가 거의 장대만큼 클 정도로 이렇게 커? 이렇게 안 하면 또 얘가 또 비 오면 비 맞은 이렇게. 아니 이거 청경채 이거 씨 몇 개였지? 씨 천 개 들은 거 심었더니 지금 미친 듯이 자라고 있어요. 집에서도 청경채 심어서 끼워 먹을 수 있습니다. 오, 잘 자라고 있네. 나 얘가 이렇게 잘 자랄지 몰랐어요. 지금 여기 고추도 많이 달렸는데 밤이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또 청경채가 자란 게 더 신기하네. 근데 우리가 아는 청경채 모양은 아니네 아직. 그 모양 나오려면 아직 100년 있어야 되겠나? 100년이라뇨. 이거 심을 때 그냥 뿌린 건가요? 응. 아. 여기는 너무 막 뿌렸는데? 이게 원래 라인을 맞춰서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이거 막 뿌려도 돼. 막 뿌려도 이렇게 자라는 거야? 저거는 뭐야? 응? 저거 실 같은 거. 저거는 저거. 할머니가 부추라 그러는데 부추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뭐지? 부추라고요? 잣불 같은 느낌 왜지? 잔디인가요? 부추 아니야? 그거. 약간 먹어도 될지 실부추인가? 의심스럽네. 아무튼 우리 상추는 이렇게 너무 다 뜯어먹어가지고 지금. 부추 아니고 이 동그란 거 저거 있지? 그거 뭐지? 알? 응, 알 낳는 거지. 뭐지? 그건 검색해봐야 됩니다. 아무튼 그거라고 합니다. 왜 간장 넣을 때 엄마가 하는 거 뭐니?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? 모르겠어요. 우리 상추는 이제 곧 생명을 다할 듯. 엄청 많이 먹었네. 청경채도. 상추는 진짜 그 한 판 사갖고 잘 먹었다. 다 먹으면 상추는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만 자러 우린.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상추 안녕.